19라운드 FC 목포와 대전 한국 철도 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백현기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우 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문정인 골키퍼, 박선용, 전인규, 김성진, 명성준, 임대준, 김동욱, 이종열, 박승열, 김원민, 주영재 선수가 나섭니다. 또 축구단의 네.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근 골키퍼, 유현승, 김윤진, 황준석, 김지훈, 장은규, 이관표, 김승호, 박유환, 이동현, 정민우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지난 네. 경기와 지지난 경기에는 0-0 무승부를 거뒀던 대전항철도인데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3-3 그래도 나름대로 석점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19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 FC 목포,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끝까지 전달됐습니다. 확실히 공격 숫자를 초반부터 많이 가져가는 목포예요. 자, 안쪽에서 일단 잡아냈습니다. 찍어주는데요. 아크 정면. 자, 뒤쪽으로 슛! 네.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또 한 번 이동열 선수가 열리자마자 축구단은 이명근 선수가 다시 한번 선발에 이름을 올렸고요. 자, 파고들면서 오른쪽을 벗겨냈습니다. 안쪽 연결.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아하, 네. 자, 지금의 선택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컷백을 했기 때문에 네. 목포의 수비진들이 낮게서는 모르겠습니다. 자, 낮게 가는데요. 자, 박스 안쪽 슈어요. 또 높게 뜹니다. 아, 네. 자, 양 팀이 장군 멍군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고요. 유현승 다시 한번 지체하자. 좋아요. 네. 자, 이번에도 정민우. 아, 지금도 유현승이 많이 뜸들이지 않고 수비 라인을 갖추기 전에 바로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네. 아, 그런 부분에서. 아, 정민우 선수가 끝까지 머리를 갖다 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네. 박승열이 왼쪽 전달을 했습니다. 자, 터치가 조금 네. 길었는데요. 기회가 났습니다. 열렸는데요. 안쪽 연결. 김동욱 팀에서 아하! 넘어졌는데 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약간 보여 있고요. 김원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아주는데요. 자, 네. 자, 뒤쪽으로 흘러갔어요. 잡아내고 그대로 슛!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김훈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회심의 오른발 슈팅을 날려봤는데 네. 자, 지금은 올라갔습니다. 올라옵니다. 자, 공격수자 많아요. 슛! 자, 미사일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와, 이동현 선수의 마음 놓고 때렸던 오른발 중거리 슛이었는데 네. 활용. 자, 가운데로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파고들면서 잘 풀렸습니다. 네. 자, 지금은 슈팅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막히긴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박스의 오른발인데요. 그대로 때립니다. 자, 여전히 박스 안쪽입니다. 와, 지금은 네. 자,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벽을 살짝 넘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골키퍼의 역동작을 노렸던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발 각도였기 때문에 네. 리어포스트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렇죠. 파포스트를 노렸습니다. 자, 이명근 골키퍼 하지만 역동작에 속지 않았어요. 네. 자, 빠져나옵니다. 안쪽으로 좋아요.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박유환입니다. 박유환 낮게 올려줍니다. 그대로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 드롭슛을 한 차례 보여주고 그다음 볼을 유현승 선수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드롭성 슈팅을 시도해보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끝 뚝 떨어지면서 간담을 선을케 했던 슈팅이었습니다.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수영 선수는 이 장은규 선수와 교체가 되면서 정민우 선수와 투톱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주심일 쓸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에 FC 목포가 위치를 했습니다. 교환.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승호의 크로스 날카롭게 헤더! 네. 자, 이번에는 헤더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갑니다. 자, 김동욱 왼쪽 측면입니다. 앞쪽에는 동료 선수가 뛰어들어가는데요. 박스 안쪽 연결이 자, 됐고 들어가는데요. 한번 쳐봅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자, 아, 판점을 네. 찍었어요. 자, 찍었습니까? 자,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자, 지금 김훈이 접는 과정 속에서 자, 태클을 들어왔던 아,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었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손에 맞았습니다. 자, 결국에 왼쪽을 집요하게 공략했던 김훈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네. 자, 지금은 김지훈 선수죠. 네, 김지훈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하는 네. 과정 네. 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김동욱 준비합니다.
신중한 준비에 김동욱. 김동욱 갑니다. 김동욱 슛! 들어갑니다.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김동욱. 자, 정말 이 노련함이 뚝뚝 묻어나는 김동욱 선수의 페널티킥이었어요. 네. 네, 임현근 골키퍼가 왼쪽으로 뛰긴 했지만 그대로 보란 듯이 중앙으로 차 넣었던 김동욱 선수 목포에 선제골을 남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격 장면에서도 김동욱 선수가 김훈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런 전진 패스 능력이라든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김동욱 선수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왼쪽에서 연계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페널티킥 찬스까지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네. 침착하게 또 김동욱 선수의 마무리까지. 자, 목포가 역시 선수비 후역습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할지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아크 정면 떨궈놓고 슛!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이 세컨볼 상황에서 집중력을 가진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반면에 목포 입장에서는 그 뒷공간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띄워줍니다. 네. 자, 지금은 상당히 멋있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가장 어려운 슈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렇게 등 뒤쪽으로 오는 것을 그대로 결단해서 슈팅을 해봤던 김동욱 선수였는데, 아, 지금 빗나가긴 했지만 정말로 수준급의 그런 슈팅이었어요. 연결이 됐고 김우인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흔들면서 왼쪽 올려줍니다. 뒤쪽 가는데요. 뒤쪽에 있는데요. 김우민!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바운드까지 맞추는 건 좋았습니다만 딱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축구에 눈을 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쪽으로 투입. 그리고 슛!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이명은 골키퍼 네.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은 자, FC 목포 가운데 빠져나오는 김동호. 다시 한번 전지 패스. 자, 연결이 뛰어졌습니다. 넘어집니다. 네. 공을 먼저 빼냈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자, 지금 왼쪽 측면입니다. 가운데로 연결. 그대로 때리는데요. 막혔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2021 K3 리그 19라운드 FC 목포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는 1대0 FC 목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FC 목포가 이번